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작업 중이던 현장 관리인이 기계에 팔이 끼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잊을만 하면 사고가 나는 악순환. 언제쯤 없어질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현장 관리자 41살 배모 씨가 일을 하던 도중 왼쪽 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다른 동료에게 발견된 배 씨는 병원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됐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를 관리하던 배 씨는 근로자 한 명이 연차를 내면서 대신 그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나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조근무자가 대신 작업을 하지만 이날은 배 씨가 대신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사고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컨베이어 벨트에 직원이 끼어 2주 만에 숨졌고 6년 전에도 기계오 작동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